안녕하세요, 독타준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오늘은 특히나 특별한 부분으로만 나는 염증성 여드름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드름은 왜 생기느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 수많은 모공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털도 있고, 피지선도 있고, 땀이 나는 한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피지선에서 일명 개기름이죠. 개기름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이제 개기름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피부도 보호를 해주고, 수분도 날아가지 않게 살짝 코팅도 해주고, 반질반질 살짝 윤이 나게 해주는 게 피지의 역할이에요. 꼭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게 과하게 분비되는 거죠. 그게 뭐 사춘기 호르몬의 영향이라든가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과하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번들번들거리고 그게 막 찐득찐득해지기까지 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성인형 여드름 특히 매일매일 화장도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세안 습관으로 모공이 차곡차곡 막히다 보면 계속 피지선에서 피지는 분비가 되는데 모공이 막혀 있으니까 안에서 이제 점점 쌓였다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농성, 염증성 여드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여드름은 진행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차곡차곡 모공이 일단 막혀서 피지가 쌓였다가 하얗게 보이는 게 화이트헤드. 그다음에 이제 모공이 이렇게 다 조금 벌어져서 차곡차곡 쌓여서 조금 넓어져서 여기 까맣게 산화돼서 녹이 슬어서 보이는 게 이제 블랙헤드.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막혀서 이제 여드름균과 합쳐져서 이게 곪아서 올라오는 게 염증성 여드름 화농성. 그게 이제 더막 번지게 되면은 막 낭포, 구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염증성 여드름으로 빵 나는 경우가 대부분 단계를 거치지만 있어요. 이렇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 난리가 난다거나 이렇게 막 빠바바 크게 빵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엔 되게 당황스럽죠. 이거는 아프고 눌러도 아프고 그렇다고 짤 수도 없고 내일 중요한 일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해요. 그리고 괜찮다가 하루아침에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난감한데 이럴 경우에 대부분 쉽게 하는 방법이 염증주사를 맞으러 같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염증주사는 약간의 스테로이드와 식염수를 믹스를 해서 그 직접 그 여드름이 난 부분에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테로이드가 딱딱한 염증을 좀 녹여서 싹 가라앉게 도와주거나 혹은 가라앉는 과정에서 한번 곪아서 터트릴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게그 염증주사의 역할인데요. 그거는 위급시에는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내일 인터뷰가 있다. 결혼식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이렇게 빨갛게 올라와서 아픈 여드름을 그냥 둘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급시에는 빨리 가라앉혀서 화장을 해도 좀 도드라져 보이지 않게 할수 있는 염증 주사가 제일 빠르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많이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좀 너무 딱딱하고 아플 때만 맞아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나면 무조건 염증주사를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게 염증을 녹여서 가라는 건데 그냥 쌩쌀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살짝 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주 맞지 마시고요. 정말 위급할 경우 맞으시길 권해드리고 그리고 정말 다른 데는 너무 너무 깨끗하고 좋아 꾸준히 꾸준히 받으셔서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 여기 딱입 주변 딱 여기 턱만이 아픈 염증성 여드름이 나서 엄청 곪아서 아프고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손님이 계셔서 이
이 촬영 컨셉 생각난 건데요. 너무 깨끗한데 여기만 난리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피 검사도 해봤는데 이상이 없고 그리고 거기서 권해주셔서 피임약까지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정말 별로 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기 턱에 난리 나는 염증성 화농성 여드름이나 아니면 이턱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크게 나는 이런 특정 부위에 나는 염증성 여드름은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피부과 다닐 때 고바야시라는 시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바야시라는 일본의 박사가 개발해낸 시술인데 모공 안에 침을 딱 찔러가지고 전류를 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지선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피지선에서 피지가 안 나오니까 어느 정도 여드름으로 발전할, 화농성 여드름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도 개발해낸 게 요즘에 유행하는 아그네스라고 많이 찾아보시면 검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방법은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보시면 이런 펜 같은 데다가 이런 얄쌍한 지금 나 너무 안 보여. 이런 얄쌍한 침을 푹 꽂아가지고 전류를 찍 흐르게 해서 피지선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선 피지가 안 나오니까 여드름도 안 나요. 그 구멍에서는. 그런데 또이 수많은 모공이 있으니까 그 옆에서 또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염증성 여드름이 있는 피부에 한다기보다는 정말 부분적으로 특정한 부분에만 나는 염증성 여드름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농성 여드름이 딱딱하게 있을 때 그걸 일단 조금 짜내서 녹을 제거한 다음에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침을 꽂아가지고 전류를 떡 통하게 해서 피지선을 태워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안에서 막 여드름균이랑 죽으면서 염증이 한번더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방문을 해서 그 염증 올라온 거를 한번 싹 제거를 해주면 그 자리에는 이제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 나는 반복적인 염증성 여드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또 아그네스의 부작용으로 많이 얘기되는 게 흉터랑 건조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그네스로 요만한 두께의 침을 찔러서 휘었어. 찔러서 생기는 흉터가 크겠어요? 아니면 그 염증성 여드름을 놔뒀을 때, 치료를 하지 않고 놔뒀을 때 생기는 흉터가 크겠어요? 저는 차라리 아그네스로 반을 폭 찌르고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건조해지는 거는 아까 피지 분비가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이 날아가는 걸 코팅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피지선을 없애놨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살짝 덜 되면서 원래 유분이랑 수분이랑 똑같이 있었는데 유분이 더 있었을 때는 느끼지 못하다가 유분이 살짝 줄어들면서 건조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팩이나 알로에베라 수딩젤 같은 거 수분 크림을 잘 발라주면 전혀 문제 없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정도 피지선 제거한다고 그렇게 부작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되게 효과적인 시술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얼굴 전체적으로 그냥 화농성이 있는 데는 안 돼요. 왜냐면은 그거는 그 수많은 모공 얼굴 다 찌르려면 좀 되게 여러 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정 부분에만 나는 염증성 여드름에 권하고 싶고요. 그것도 한국에서는 개당 한 스팟에 뭐만 원, 2만 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시드니에서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되게 골칫거리인
다른 데는 너무 괜찮은데 특정 부위에만 아프게 나는 화농성 염증성 여드름 치료하는 방법 그 피지선 파괴술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바야시 지금은 아그네스라는 시술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들의 대부분 답을 해드리고 있는데 더 궁금하신 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 점 생각나시는 대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컨텐츠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월미 되는 그날까지 모두들 No worries, bye bye!